진달래와 철쭉, 영산우는 모두 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. 진달래는 먹을 수가 있어 청꽃이라 불리고 철쭉과 영산우는 독성 때문에 먹을 수 없어 백꽃으로 불리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진달래 같은 경우는 꽃이 먼저 나온 다음에 잎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. 따라서 앙상한 나뭇가지 잎이 없이 꽃만 피웠다면 여기면 꽃 진달래입니다. 철쭉과 영산우는 둘 다 색이 다양하고 꽃과 잎도 같이 핍니다. 따라서 두 꽃을 구분하려면 수술이 몇 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. 수술의 개수가 철쭉은 8개에서 10개 이상